네, 프로들은 일단 롱아이언을 치기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롱아이언이 치기 힘들 것 같을 때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같이 클럽을 넣어서 경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릴게요. 롱아이언은 사실 워낙 이게 로프트가 숏아이언보다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원래는 이게 만약에 이게 숏아이언이라고 치면 그냥 정상적으로 쳐도 공이 잘 뜰 것 같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이 없거든요. 근데 롱아이언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공이 안 뜨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조금 실수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수를 조금 다 줄여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셋업을 하면 일단 시야적으로 너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띄워야지 라는 마음에 백스윙을 하고 이 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숏아이언처럼 이렇게 띄우려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부담감을 좀 많이 버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롱아이언은 롱아이언인 것처럼 그냥 낮게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음을 인정하시고 네,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카메라 저 혼자 떠드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프로들의 미스를 하는 경우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멀리 쳐야지 라는 생각에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백스윙을 하고 이게 상체가 이렇게 딸려가서 공이 이렇게 완전 왼쪽으로 가는 풀샷을 한다거나 또 왼쪽으로 미스하기가 싫으니까 백스윙을 하고 이게 상체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슬라이스를 낸다거나 이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클럽일수록 기본을 단단하게 잡고 또 기초를 최대한 신경 쓰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약간 이렇게 포대 그린에서 어떻게 핀이 잘 보이지 않고 그린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샷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샷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다 이렇게 플랫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부러 굳이 띄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이 없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이 띄워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공 위치가 이게 중간 보시면 이게 딱 중간이라고 하면 이게 왼쪽이죠? 그 왼쪽에 놓고 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공이 맞을 때 그루브에 이제 여기 위에서부터 긁고 올라가기 때문에 공이 많이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띄우려면 왼쪽에 놓고 손 위치를 많이 이렇게 왼쪽에 놔야 돼요. 그래서 그루브가 공이 이제 그루브를 탈 때 여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스핀이 많아지고 공이 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띄워야지 하면은 약간 이렇게 그냥 공만 가운데 놓고 헤드만 이렇게 놓으면 그렇게 했을 땐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핀 양도 컨트롤 하기가 너무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많이 놓고 손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왼손 주머니까지 놔요. 그리고 이렇게 치면 잘 떠요. 너무 쉬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50m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놓고 헤드를 살짝 열고 하면 공이 이렇게 이쁘게 잘 뜹니다. 네.